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류건일 칼럼니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과거에 조선일보 주필도 활동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아주 필력이 대단하신 그런 칼럼니스트로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류건일 선생님 모시고 시국 전반에 대한 이야기 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던 비둘기가 아, 네.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시국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왔다고 보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뭐 4.19다, 뭐 5.16이다 또 뭐 여러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촛불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겪고 예. 대통령 탄핵까지 겪고 그런데 예. 이제 와서는 또 국면이 한번 대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어느 쪽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은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좌우간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민심과 정세의 대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왔다. 이게 첫째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정권이 어떻게 해서 붕괴했느냐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 저항이나 야당의 투쟁 때문에 된 점도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상당 부분은 집권 세력의 자충수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리수를 둡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 자유당 정권도 3.15 부정선거에서 나간 거고요. 유신 정권도 말기에 가서는 유신을 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억눌렀기 때문에 부마 사태가 나고 심지어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그건 유신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슴에 콕 와닿는 게 지나치게 억누르기 때문에 그게 지나친 아주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네. 그게 결정적인 변수예요. 그런데 이 무리수를 둘 때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몰린 점도 있지만 되게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더라고요.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보이는데 그리고 오공도 어떻게 기울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부천서 송고문 사건하고 박종철 군 공문지사 사건이에요. 저 격이 보이네. 네. 그리고 모든 정권에 고정 지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막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나친 사건이 발생하면, 가령 부천서 송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군 공문지사 사건 같은 게 나오면 그 지지 세력의 일부가 확 하고 이쪽으로 와서 붙어요. 그래서 자유당 때도 마찬가지예요. 3.15 부정선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들통이 난 데다가 김지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 민심이 확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요즘 국면을 봐도 작년에 조국 사태, 예. 또 윤미향 사건, 그리고 최근에 그 무렵에서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직은 뭐 기소 단계에 있으니까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청와대 하명 사건 그리고 최근에 또 라임 사건 뭐 이런 그 옵티머스 사건이 네. 있었고 그리고 요즘의 사태 뭐 검찰총장 뭐 추미애 건이라든가 한동 사건이라든가 약간 지나치게 눈에 뵈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아침에 그냥 신문 보면 그냥 입에 탁 튀어나온 게 너무하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딴 건 너무하다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동산 3법 강행 통과도 안 해요. 논의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잖아요. 예. 저는 뭐 뇌리 속에 자유당 같네. 그렇게 하셨구나. 자유당 같네. 제가 이게 지금 방송에 막 오기 전에 네. 그냥 조선일보 온라인 신문 일면에 떴기에 그걸 읽다가 네. 그냥 오늘은 그 어떤 칼럼보다도 이 기자가 쓴
현장 취재기가 마음에 드니까 이걸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방송에다 그냥 그 기자 이름하고 해가지고 그냥 읽어줬어요. 그 너무너무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유당 말기에 장춘단 집회 방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야당에서 야당 리더들이 장춘단 공원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대학교 2학년생 제가 있었어요. 아, 1학년이었나? 근데 그냥 유지광을 앞세운 이정재 계열의 깡패들이 군중을 갖다가 해치면서 들어와가지고서 마이크 때려부시고 스피커 때려부시고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아니다. 뭐 정치의 ABC 여하간에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떨어지는데 4.18 고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천일백화점 청계천을 건너가는데 그 깡패들이 다시 나서 그냥 사그리 때려 그냥 방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해가지고 아주 유혈이 낭자했어요. 그걸 보고 전국의 학생들이 확 일어난 거죠. 4.19 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여간 무리수를 두면은 그거는 뭐 국민 저항이나 지식인의 저항 정도의 임팩트가 아니에요. 그 일반 국민이 화를 냅니다. 일반 국민이.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정치와 무관하게 살던 그 집주인들. 사실 집 한 채라는 게 우리 평생을 벌어서 장만한 거 아닙니까? 저도 현재 부동, 이 집, 살고 있는 집을 1994년에 장만한 거예요. 50말이죠. 50대 말.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적폐입니까? 그걸 뭐 재산세를 그냥 아, 물론 적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다주 수많은 그 투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30평에서 50평 사이를 얻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제 50평이지만은 30평짜리. 근데 그게 무슨 적폐라고 글쎄 세금을 그렇게 올립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요새는. 뭐 운동단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시국을 보는 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좀 달라가지고 그게 쭉 시계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죠.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이 전체 시계율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너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해. 네. 그러니까 딱 그냥 전체가 다 거의 공동적으로 딱 관찰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세대야 자유 뭐 저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모르죠. 경험도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거죠. 그렇죠. 뭐 여기 이거 딱 하나 요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도 뭘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것만 보이니까. 그 우리가 다 잡았다. 다 잡고 다 그러니까 이뤘다. 3권을 잡았다. 3권을 잡았다. 뭐든 해도 좋다. 예. 누가 뭐라고 했느냐. 예. 이제 다 됐다. 감히. 예. 그 이제 그런 오만가 오만이 있어요. 최근에 국회에서 상이 대정부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일부 장관들의 그 오만 방자함. 그거는 정치를 떠나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아주 그냥 그 절정의 그냥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 측이 자충수를 두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모든 정권이 그래서 역대. 그러니까 지금 예단은 안 합니다. 우리 언론인으로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예단인데 이 단정. 그런 어떤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집권 측이. 여당 허기 달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지금 이제 그 국회가 개원된 지가 3개월이 안 됐는데 3개월 사이에 그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뭐 매일 나오는 말이 그냥 해도 너무 지나치죠.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읽히는데요. 예. 50%는 이 자기 확신과 과잉 자신이 너무 강해요. 이 이념 세력이. 왜냐하면 이념 세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예. 심정이기 때문에 무오류에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4.15 총선에서 그 무오류 심리에 겉으로 보기에는 머저리티가 지지한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이 더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그런 그 자신만만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초조감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레임덕이 와 있다. 이미 시간이 없다. 내 임기 끝나기 전에 뭘 해치워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초조감이구나. 그런 게 있고
이게 실기를 하면은 실기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삼권을 장악했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아니면 연기의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거의 결정적인 시기다.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짐작하라면은 남북연방제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공수처 만들어서 독재를 우선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 거의 그 경영권을 우리가 연금공 뭐 그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 그 연금 사회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잡아야 되고 민노총이나 이 노조 회사나 아니면 국영 회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관념적 급진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종교계 크리스찬 또 언론계를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건 저 완전히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 이 언론 헤게모니, 종교 헤게모니, 기업 헤게모니를 이 우리가 타파해야 되겠다. 그냥 그거야말로 어떤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자기네들이 1년 반 내지 2년 후에 다른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들어서기 전에 내 치세 안에 임기 안에 시간표를 이걸 후끄닥 해치워야 되겠다 하는 초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는 자신감, 나머지 50%는 위기감. 그게 합쳐서 이런 불어도자 밀어붙이가 있는 게 아닌가. 초조감이 있으면 훨씬 더 무리수를 더 하겠네. 시간에 압박이 있으니까. 무리수도 이 불어도자로 해야 치워야 되니까 야당이고 뭐 누가 뭐라 하든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너는 적폐설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너는 부정이고 나는 조금 뭐 가끔 가다 실수야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소리를 무슨 짓을 해도 정이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저도 그 이 지금 이 586 세대는 아니지만 그보다 좀 위 세대하고는 그 운동 선상에서 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운동권의 그 정신 상태, 멘탈리티, 예, 그걸 제가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 경험하셨으니까. 경험 다 알죠.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아니 다 많이 들여다보죠. 그 친구들의 정신 구조라든지, 멘탈리티, 예, 정신 세계라든지. 정신 세계를 다 아는 다 거죠. 네, 아니까. 그건 뭐냐면 일종의 그 이 종교적인 새하늘 새 땅, 미륵 사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 이 새하늘 새 땅을 일으켜 가야 만다. 무슨 이 하늘하고 땅하고 마주다서 잭소리가 안 들고 현 세상을 지향하고 새로운 신천지를 일으켜 놓아라.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놓아라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저는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 사상이죠.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종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동안 실시했던 뭐 경제정책이라는 부분 다 이해가 되네. 왜 그런지 자명이 나오는 결론이죠. 결론이 나오죠. 자명이 나오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는 산업화 선진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농촌 공동체적인 예. 무슨 개울물에서 붕어 잡고 가재 잡고 그걸 끓여서 찌개 해 먹고 그런 게 좋지 않냐. 이 싱가포르나 지금의 한국처럼 이렇게 응? 선진화한다고 해서 있는 놈 없는 놈 갈라놓고 인류대학 삼류대학 갈라놓고 이런 세상은 이건 안 된다. 모택동이 옛날에 그랬던 빈자의 낙원 같은 그 이 일부 선진적 사회주의자들도 생각하지 않는 대단히 중세적이고 낭만시대적인 그런 후진적인 전근대적인 어떤 공동체 그런 걸 꿈꿉니다. 그럼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시대의 그런 권력의 정체라든지 이런 어떤 권력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뭐 정치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생활 속으로 정치가 밀려 들어오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일반 착한 국민들, 착한 국민들은 사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새끼 밥을 잘 먹고 이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아들, 딸 장가 가서 잘 살길 바라는 그런 걸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하도 나무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치 리더십을 쥔 쪽에서는 여건 야건 국민이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운동권이라는 거는 그런 그 우리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그 정치 세력과는 달라요. 이건 뭐 그동안에 여득이었고 야득이었고 했었습니다만 다 같은 문명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정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 묵시적 합의된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테두리.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정권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자꾸 터치하니까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데 국민이 이 배움을 통해서 머리가 이 깨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깨어난 측면은 뭐냐면 생활상 자기 일상의 삶이 파괴되는 데서 오는 분노. 예.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예. 부동처럼. 아, 이거 뭐야? 최저임금제 한다고 하니까 나는 왜 이래 더 불리하네? 예. 라든가. 아니 뭐 이거 뭐야 이제 장사도 못하게 생겼네. 종업원 다 해고하고 가족끼리 와이프 자식까지 와서 우리끼리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9시 이상 문 열어놨다간 최저임금에 걸려서 이거 생돈 나가겠네. 이래가지고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생활의 측면에서 깨어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다음에 먹고 사는 데 열중해가지고 특별히 뭐 이 정치 쪽으로 공부나 독서가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게 뭐냐. 이 집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 태어나가지고 전체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 없어요. 뭐 그리고 그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 없고. 그리고 오공이 뭐 힘들었다? 아, 일반 대중은 일반 대중이 힘들 거 없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지식인 같은 사람이, 아, 이게 뭐 언론 좀 이렇게 섞인 소리니 왜 야단이야? 이런 느낀 거지. 일반 국민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80년대는 붐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이, 그래서 전체주의가 뭔지는 모르는데, 사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 같은 거 우리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하면서 뼈저리게 우리 지식인 일본이 느끼는 건 아닙니까? 야 이런 세상 오면 정말 이거 죽을 맛이겠다. 이거는 아니다. 좌파를 하든 우파를 하든 의회주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좌파를 하고 우파를 해야지 전체주의는 안 되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일반 대중은 전체주의?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직 전체주의가 들어와서 막 그냥 이제 영장도 없이 막 압수수색하고 잡아간다든가 뭐 이 민간인 사찰을 계속 뭐 5호 작동법을 해가지고 감시를 한다든가 신문이 완전히 그냥 백지를 찍어내는 것처럼 된다든가 하면은 좀 알겠죠.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유사 전체주의적인 단계에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국회라면은 거기까지 갈 겁니다. 아, 예. 일반 시민도 만져질 수 있는 전체주의 냄새가 날 거예요. 아직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다. 이렇게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예. 그 아주 누가 칼럼을 잘 썼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는 이미 온 것 같다. 저강도 혁명이죠. 예. 그런데 뭐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목표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다.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떼면은 그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또 위원회 민주주의죠. 예. 직장에 어떤 뭐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려고 까지 그럴 겁니다. 아니, KBS의 뭐 진실과 무슨 뭐 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새파란 아이들이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선배들 불러서 당신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런 발언하지 않았어 나가시오. 그러려다가 사법부 우리 사법부가 그때 말해도 좀 괜찮은지 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 뿐이지. 앞으로 개헌이 되거나 하면은 모든 직장에 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법권을 가진 위원회, 징벌권을 가진.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검찰총장의 지휘 수사권이라든지 인사권을 박탈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죠. 말로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그러지만 예.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집권자의 통제가 들어가는 거죠. 삼권에.
3권에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더만은, 야, 그래도 내 평생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게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원래 그분은 이제 좀 진보적 색채가 강하신 분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씨가 그 민정수석이 있을 때 대법관으로 추천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성향을 가졌는데, 왜 국민을 위한 그 계획이야지. 어떻게 당신들을 위한 계획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기가 막힌 게요. 자유당 때 그렇게 이 횡포를 뭐 행정권에 했다고는 그러지만,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국가보안법으로. 예. 글 쓴 거 가지고. 그때 물리대 다니셨어요? 물리대 정치학과. 근데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아,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죠. 그 사법부가 살아있어요. 유병진 판사하고 김영섭 판사라고 지금까지도 인구의 회자들은 높이 존경을 받는 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위 정치적 억압에서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운동권 아닙니까? 민주다! 자유라는 말은 안 했어요. 민주화, 정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뭐, 그런지, 그, 억압에 저항한다고 해서 나온 게 운동권인데, 지금 운동권을 하는 게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 말보다는 놀고 있네죠. 요새 사법부네 하는 거 보면 그 영장 전담 하는 사람들의 그 이 편견이라든가. 얼마 전에 그 한 저 이동재 기자한테. 이동재 기자한테 했던가. 김병헌 영장 전담 서울중앙지검에. 그리고 저 최근에 판결이 아유 그 웃긴 게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저 뭐였죠? 진선미,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경기지사 이재명 씨. 아, 경기지사 이재명 씨. 진선미가 아니라 은수미. 예, 은수미 씨. 은수미라든가 은수미 씨, 이재명, 씨. 이재명 씨. 그 판결문 내가 보니까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두고만요. 예,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실망인가. 그러니까 이만저만이야. 자유당 때도 안 그랬어요. 김병로 대법관이 이승만 박사하고 얼마나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독재 나무라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이미. 결이 다른가. 아니 사법부가 이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유신 때나 조금 뭐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기계가 있는. 아 있죠. 사법파동도 나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억압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권 출신 파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계도 없어진 것 같고. 결기도 없어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네, 정의도 없어진 것 같고. 네네. 법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법이 정치의 일부예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진보법학이라고 있어요. 진보, 자칭. 진보법학의 기본 이론이 뭐냐면은 주관주의예요. 법의 객관성에 묶이지 말고 판사 주관적으로 하라는 게 그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건 뭐냐면은 진보 판결을 하라 이거예요. 판례에 구애되지 말고 법 조문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게 판례라기보다 이 법규하고는 저는 상관없는 판결이에요. 이념적 판결입니다. 이념적 판결.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를 참 많이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이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보루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데, 이제 그런데 스스로 뭐. 지금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판사들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셨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이 내가 보니까 법을 안 한 사람이지만 이게 그 법이란 것도 일종의 상식과 양식과 그렇죠. 합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객관성.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병진 판사가 나한테 무죄 때려놓고 그래요. 제가 꾸벅 절을 하니까, 이제 우리 집, 어머니가. 예. 예. 아우. 고맙다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려고 잘해준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법관은 호불호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 크, 중요한 얘기죠. 법관은 호불호를 가지 않는 게. 내 편, 네 편 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현재의 이제 586 세대, 그게 일단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자발적으로나 이렇게 제어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겠네요. 절제라는 건 없죠. 절제라는 게 없겠네요. 그 저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남방 불교의 그 명상법에 윗바사나 명상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뒤통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이렇게 보면서 저놈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저놈 한쪽으로 빠지네. 그 반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두 번째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자기가 내가 과연 옳은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도달했다는 이 경지가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건가? 그걸 항상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거는 맹물보다는 낫다고 할지는 몰라도 잘못 가지면 이념처럼 신념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끊임없는 칸트적인 그 이 불가지론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과연 아는가 하고 묻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대 때 별로 책도 안 읽고 주입받은 사상인지 이념인지 신념인지 하는 거에 완전히 거기서 정지를 한 거예요. 이게 나는 다 됐다. 정지가 됐다. 난 도통했다. 거기서 정지가 됐다. 적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그러니 지금 50이 되는 사람들 이제 60 바라보는데 무려 한 이 40년 이상을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화수가 되겠네.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왜 이제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학문이라는 게 끝없이 의심하는 거. 불가지론. 회의. 끝없는 회의. 그런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은 이제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끝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멈출 재간이 저는 없다는 상당히 비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민심이 돌아서면 아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옛날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었어요. 한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뭐 제가 이거 없어요. 아 이번에 박지원 씨 국정원장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대단하네. 청문회는 왜 합니까? 그리고 그냥 바로 덮어씌우고 너는 떠들어라. 조작했다 얘기. 떠들어라. 조국영이 조작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니 그건, 깜짝 놀랐어요. 그건 본인의 얘기고 대통령 입장에서 예.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너무 안 하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내가 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너무 자주 사과를 했어요. 잘라버리고 도마방 꼬리 자르듯이 누가 조금 많이 신으면 딱 잘라버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너희는 떠들어라. 결국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절제라든지 자제라든지 성찰이나 제어라든지 없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민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뭐 운명 지어진 그 충돌이 운명 지어져 있죠. 운명 지어진 저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과 달리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이 사사건건에 이렇게 참여하는 국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지 예단은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서울대학생들이 선언을 발표한다면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대안 세력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게 이제 걱정인데요. 이게 이런 그 정치 판도가 편성된 데에는 국민들이 뭐 운동권 사람들이 썩 그렇게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나는 밑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통당은 더 싫어. 그래서 찍어준 예. 게 있고 예. 심지어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이 있어요. 걔가 한번 그래요. 쟤들끼리 근데 운동권 이게 잘못하는데
근데 이 자유한국당은 더 나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전 국민적으로 프레임을 딱 씌우는 데서 아니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와서 닿는 것이 네. 운동권이 절대 내가 좋아서만은 아니고 이 기성 정당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이 더 싫어. 그래서 거기도 못 주겠어. 이러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에라 그래서 진보한다니까 한번 찍어봐라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무를 할 수만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저는 뭐 그래도 이게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해서 비난도 하지 않고 선거 때는 꾹 참고 황교안 씨에 대해서도 내가 별로 크게 비판 소리 안 내고 이 미래통합당에서도 했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주 되겠느냐. 근데 왜 안 돼 내가 그 회의하느냐면은 도무지 전투 의지가 없어요. 전에 그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씨가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습니까? 그냥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설 필요 없이 야당에 대해서 박수만 쳐주면 됐어요. 지금 네. 그런 야당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군요. 네, 이 대한 세력이라도 확고하게 아, 저 사람들이 싸워주면 그 저 사람들만 이기면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이게 절망적이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은 꼭 같은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리 지도부가 뭐 웰빙입니까? 아니면 뭐. 웰빙 측면도 있고요. 말하자면 이거 출세파들이 전부 간 거거든요.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대배 그 이제 야당 여당 운동권하는 경우는 20대부터 형무소 들락날락하면서 목숨 바쳐 싸운 싸움꾼들 직업 싸움꾼들이 돼 있는데 이쪽 그 보수당 쪽은 선남선녀, 동남동녀들이 전부 가가지고 뭐 그거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간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시험 봐서 합격돼서 좋은 출세하다가 국회의원이나 한번 돼볼까 하고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몸에 이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싸울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첫째 있고 또 하나는 일부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권 앞에 쓰면 운동권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요? 하는 식으로 안철수가 대표적인데 대학 다닐 때 데모는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잡혀갈까 봐. 근데 이 다른 동료들은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그냥 형무소 들락다 그러면서 싸우거든. 이게 잔뜩 열등감이 든 거예요. 주눅이 들고. 그래가지고선 은근히 그 운동권만 보면 가산점을 주고 은근히 져주고 그래 니들 잘해 전부 이런 심리가 몸에 배가지고 그 일부가 안철수 중간당뿐만 아니라 미통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 아니야.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보수 아니고 나도 학생 때는 조금 했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씨 야당할 때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고려대학에서 학생으로 다녀서 좀 봐줘 그랬다고요. 그것처럼 그 열등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직접 보셨어요? 아니 그 신문에 난 거니까요. 신문에 난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근데 이 대통령이 조금 그런 시각이나 관점 같은 게 조금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가 실용주의자들이니까 아니 실용주의는 전 중도 실용주의라는 것이 이게 그 영어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가 뭐라 그럽니까? 미들 오브 더 로드 프라그마티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제 정치의 족보가 없는 용어예요. 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선이 있는데 그 족보가 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되죠. 말이 아니고 번역도 잘 안 되는 용어를 중도 실용주의가 무슨 말 도대체 나 이 박형준이라는 사람은 한번 우연히 만나본 적은 있지만 그거는 박형준 씨가 많이 딴 것도 다 손을 많이 댔죠. 이번에 한교환 씨도 결국은 한교환 씨도 예,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스스로 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너희들이 제1당이고 우리는 우당이다. 북한의 노동당이 제1당이고 사회민주당이 우당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그 실망감을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이제 실용을 내세울 때 그때 참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이념적인 그런 배경, 기둥이나 배경이나 지형도나 이런 게 없으면은
뭘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렇죠. 방향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당명을 바꾸는데 민주는 저쪽 사람들이 가져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거는 민주 넣을 게 아니고 반드시 자유를 넣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영감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가 좀 틀렸습니다 개인적인 그 양반하고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아. 젊었을 때부터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거론해서 얘기하는 건 좀 피하겠습니다 예. 자유하고 민주라는 근데 이제 민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지 자유주의와 절연된 민주주의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존 로크의 흐름이고 하나는 잔자크 루소의 흐름입니다. 이 존 로크의 흐름이 미국 건국 이념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가 존 로크의 사상이에요. 그건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 이 법치주의, 삼권 분립이죠. 근데 이 루소 계열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 자코방당의 입장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이라든가 볼셰비키 초기에 그 러시아의 그 극좌적 혁명주의라든가. 이게 전부 이 잔자크 루소에서 난 거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파시즘, 나치즘으로도 갑니다. 극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자유를 붙여야 돼요. 반드시 자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붙이면 그게 군중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군중 독재는 군중이 직접 하는 독재가 아니고 뒤에서 어떤 놈이 군중을 조작해가지고선 독재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촛불 집회나 이런 거에 혼이 나고 나서도 그 당명에다가 미래통합당 그 당명에다가 민주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한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이 옛날에 참 괜찮았어요. 그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네. 그걸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든 자유를 가지고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아, 그래서 좀.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그럼 무슨 당이냐? 뭔 정말 짬뽕당이야. 무색무취당. 무색무취당 그러니까 지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 당명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칼라도 중요해. 그게 규정을 하거든요. 네. 칼라도 이게 터미널로지잖아요. 터미널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칼라라든지 터미널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 그럼요. 그 유명론이라는 건데 네. 명분이 명색이 있어야 실체도 있는 거지. 실체만 있고 형식은 없다? 아이고 안 그렇죠. 어디에 담느냐 하는 거죠. 어느 그릇에 담느냐. 아, 그런 걸 보면은 참 뭐 저렇게 중요한 것을 저렇게 가볍게 여길까?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지난 3개월이나 아니면 뭐 어제 오늘만 일 보면은 어제 11개 통과시키게 돼요. 11개. 네, 오늘 29일 날 법사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 통과시키고 그러면 그러면 4년 동안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럼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 뭐 세비 축내고 다 그 사람들 알아서 네. 다 그냥 하면은 맨날 그냥 항의하고 그다음에 퇴장하고 항의하고 퇴장할 거. 그래서 미통당이 그렇게 좀 믿을 수가 없다 할 경우에 그럼 또 그럼 대안은 뭐냐? 예, 그게 묻고 싶거든 제가. 그게 이제 저로서 뭐라고 딱 이렇게 내놓기보다도 이걸 양 그럴 때는 불가피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또 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국민들이 예,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1989년에서 1991년 예, 3년 사이에 인간띠를 이루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민속 축제에서 부른 노래를 부르면서 소련군 탱크를 막아섰어요. 대단하네요. 그 발트 3국의 아주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영어로 하면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그게 이제 말하는 그 세 나라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죠 시청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지금도 네. 다 살림. 지금 좀, 독립국이죠. 지금도 독립국인데 살림이 좀 괜찮은 지역 가운데 하나 같은데. 그렇죠. 이 네. 발트 3국. 발트 3국. 왕국. 참 아름다운 곳이죠.
가드 상국이면은 이제 스페인이나 이제 스웨덴이나 이쪽 그 그쪽 어디죠? 예, 그 러시아 가깝죠. 쪽 대륙의 연기지만 그쪽이죠.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숨죽여 살다가 독립할 때 그 뭐 독립군이 있습니까? 뭐 무장 뭐 빨치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인간 띠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응? 어떤 때 꽃도 던지면서 이 소련군 탱크 앞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숭고한 거죠. 숭숭고한 이제 그런 또 4.19 때도 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걸 내가 뭐 선동하고 부추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다고 그대로 죽을 수는 없고 의사 표시를 하라 이거예요. 국민의 의사 표시. 그러니까 이제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또 이 대한민국은 참 잘 만든 나라인데 그런 대로 참 잘 만든 잘 나라. 만든 나라예요. 지금 서양 애들이 한국이면요 K-팝에 우선 뿅 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여행을. 그러면 지하철 돌아가는가며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한국이 이렇게 그래도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저는 뭐 팔팔 달릴 때마다 그냥 생각이 그냥 그래 말이야. 참 이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에 방송할 때 보면 그냥 그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눈물이 흘려서 그냥 방송을 못 하려는 거예요. 그 잘난 잘 만든 나라를 이렇게 그냥 그리고 망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친일파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제국주의 앞잡이 친일파의 나라라는 건데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친일파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십시오. 공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 이 대기업의 그 월급쟁이들 그냥 휴가도 반납하면서 여름에 열사의 땅에서 쩔쩔 땀을 흘려가지고선 열심히 별 보고 그야말로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휴가 반납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여기 보이는 모두가 착한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만든 거예요. 친일파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친일파는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대한민국 그 네이션 빌딩 이게 전부 월급쟁이로서 근로자로서 학교 선생으로 학자로 정책가로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렇게 다 우리가 만든 건데 이거를 친일파가 만든 거다 해서 일체 뿌리부터 부인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의사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교수의 정교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6천 명이 모여서 사회 참여하는 교수들의 그 현실 참여 내지는 발언. 또 이 각종 그 지식인 이 뭐 이 장성 모임이라든가 고교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다 참다 못해 위기의식을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거. 또 서울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붙이고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지금 미통당이라는 게 저렇게 무력화된 이 상에는 그런 거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는 그,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 못해지니까 국민들 개개인들이 참여. 자기 분야에 살 수 있는 데서 그렇죠 참여 비저항 무저항 비저항 이런 참여를 통해서 비폭력 참여를 통해서 그런 그 의사 표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발트 3국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리고 그 사례를 가장 근년에 집대성에서 이론화 시킨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 여성 에리카 체노웨스. 에리카. 네. 체노. 체노웨스는 C-H-E-N-O. E-N-O. W-E-T-H. E-T-H. 네. C-H-E-N-O-W-E-T-H. 네네. 그 사람의 저서는 Why Civil Resistance인가? 네. Works. 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작동하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게 이제 책 제목이고 그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 비폭력 사례하고 폭력 사례를 전부 한 300건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교 검토한 결과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3.5%만 아, 이 여기에 참여하면 그, 거기서 그게 나와 참여하면 네. 그러면 폭력혁명보다 두 배나 더 월등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국민의 3.5%만 비폭력 시민운동에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그 운동은 폭력혁명이나 과격혁명보다 두 배나 더 월등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폭력혁명으로 시작한 과격혁명은 거의 틀림없이 폭정으로 간다. Another tyranny. 티러니로 간다. 아니고 그러나 비폭력 운동이 촉발돼서 이룩한 변화는 민주화로 간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결론은 아주 있었고 그 이론이라고 할까 연구를 그대로 우리는 이 사람의 연구에 바탕해서 이 운동을 한다고 천명을 하고 나왔던 게 2018년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XN Rebellion, XNR, Extinction Rebellion 뭐냐면 종소멸에 대한 항의 운동이에요. 환경 운동이죠, 그러니까 환경 운동. 그래서 런던에서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의 그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그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근년의 그 사례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마틴 루터 킹이죠. 또 여성 행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민지 아니야 식민지 때는 아니고 미국 독립 직후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한 흑인 여성들이 있어요. 예. 또 Women's Suffrage 운동을 한 그 백인 여성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그 non-violent, peaceful resistance죠. 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발트 3국의 사례도 있고 예. 근년에는 뭐 체코의 그 벨벳 혁명이라는 거 예, 예. 소련군 탱크의 저항 그것도 이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나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이 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야당이 해주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예요. 야당이 무력화될 때는 국민 각자가 의사표현을 하라 해요. 야당이 해주면 가장 좋고 네, 이게 또 뭐 유군일이 또 선동하고 있냐 하여튼 선동이 아니라 의사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식인이고 또 책을 읽고 사례를 알고 있으면 사례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나 논바이올런트예요. 예. 논바이올런트. 참 좋은 사례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한국 사회가 만일에 준 그런 전체주의나 유사 전체주의나 낮은 단계 전체주의나 전체주의화를 길 간다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이정표라든지 네.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하나 오늘 소개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철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족보에 있습니다. 세계 사상사나 세계 그 사회 변동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클래식하라 그럽니까 고전적인 예, 고전적인 고전적인 그 example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자꾸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있는 거를 해야 되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철학도 봅니다. 철학도 족보가 있어야 족보가 있어야 되고 경제정책도 족보가 있어야 되고 터미널로지도 족보가 있어야 되고 족보가 있는 그런 과거나 전통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족보를 추적하는데 그리고 족보를 이탈해서 이제 가끔 독창적으로 얘기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때로는 적중해요. 예. 새로운 구루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문을 연구하는 거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 거기는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멘토 없이 제멋대로 하다 보면 소위 주화인마 수양을 하다 보면 잘 이 수행이지 않습니까? 이 단전호흡을 구하면서 예. 이게 선생 없이 하면은 마가 들어가지고 왜 사람이 미쳐버려요. 예. 근데 지금 운동권 보면 꼭 주화인마예요. 똑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뭐 족보가 없는 걸 자꾸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뭐 유발하게 되는 거고 네. 무지의 산물이죠. 예, 또 오만의 산물. 네, 오만의 산물.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대안 세력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8월 4일이 또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의 그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게 참 무시무시하네요. 해방 때 몇 살이셨습니까? 9살. 9살이시군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학교를 한 1, 2년 다니셨습니까? 2학년인가? 2학년. 2학년 다니셨군요. 네. 지금 정도면 이 일본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 사회가 왔는데 이렇게 그 한일 문제를 좀 어렵게 몰고 가는 그런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라 이런 문제 한번. 민족주의 얘기가 참 중요한데 이제 대학교 초년생 때는 말이죠. 특히 60년대 민족주의라는 말의 호소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익적 민족주의도 있고 김구 선생 초기 같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무정부주의적 민족주의도 있고 또 이 볼셰비키들이 말하는 민족 문제라는 민족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 덮어놓고 민족주의 하면은 어떤 건지를 모르는 흠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운동권이 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진보한다는 사람들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저는 모더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주의, 근대성, 계몽사상. 근데 이 운동, 한국의 운동권은 모더니티를 싫어해요. 단재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를 좋아하고 또 이 연세대학교의 김영섭 교수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농업경제, 예. 농촌경제학. 농촌경제. 농촌경제. 그건 전부 이 자생적 근대화가 있었는데 이 제국주의가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론인데 지금 운동권이 매달리고 있는 구루 중에 하나가 김영섭 교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왜 예와 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군 나오기 전에 예적과 맥적도 그런 하나는 국제주의고 하나는 민족주의였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뜯어맞춰가지고 아주 나가 보면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운동권은 이 민족 쪽에 이상하게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모더니티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싫어하고, 산업화를 싫어하고, 개인주의를 싫어하고, 집단주의를 선호하고, 낭만적이고, 낭만적이고 중세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작가에 의하면 산업화는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울물에 가서 가져잡고 뭐 새우 잡는 그런 낭만을 잃어버렸다. 아,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싱가포르, 홍콩, 서울, 이 남한, 한국, 그의 발전의 길은 urbanization, modernization, 또 그 이 industrialization,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동단에 있다면 몰라요. 부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4대 강국의 포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농촌 공동체적인 삶을 민족적인 아주 독자적인 뭐 미국도 가라, 소련도 가라, 중국도 가라 이게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그중에 어느 놈하고 하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기죽난 게 미국이다 이겁니다. 기죽난 게. 왜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하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니 디지털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 14억 국민 개개인 하나를 다 전자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매긴대요. 충성도에 관해서. 그래서 그 위구르 자치족에서는 지금 200만을 수용하고 있어요. 티베트에는 티베트 독립자의 독자만 얘기해도 그날로 끌어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지금 공포정치 스타린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라고. 거기서 한번 살아볼 생각이 있으면 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건 1984년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지하는 체제를 만들자. 개방과 시장경제를 하자. 그건 미국밖에 없어요. 거의 뭐 다른 데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살 방도가 없죠. 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개처럼 살려면 중국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왕이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개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운동권이 그런 걸 몰라요. 알아도 이제는 아는 척 안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인영 그 장관도 보니까
아, 뭐, 이 국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고, 자기는 김구를 존중한다. 근데 김구 와. 선생이 막판에 유기원하기 얼마 전에 이제 북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와가지고 있는데, 유어만이라는 이 대만 장개석 총통의 그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러니까 유어만. 자유중국. 자유중국의 대표부. 주한 대사. 대박. 대사. 유어만. 유어만. 그 사람이 김구 선생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김 선생, 이승만 박사하고 협력하시오. 그 전체주의 세력 아닙니까? 저쪽은. 응? 근데 그걸 부리셨어요. 끝내. 그 대화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대화록이 남아있어요. 대화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니? 이제는, 이제 곧 뭐 북한군이 서울을 내려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김일성이한테 두 손 들고 여기 와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유엄한 대사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도 뿌리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저도 사료로 남아있습니까? 네? 거기 사료로. 아, 자료가 있죠. 길지도 않아요. 짤막해요. 대화록이. 대화록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그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나 시야 문제. 시야 문제. 김구 선생도 민족주의자일 뿐이지. 세계는. 세계를 몰랐다. 모르고, 뭐,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국제 정치가 얼마나 우리 국내적인 요소보다 월등한 이 결정 요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하고 함께 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또 파트너가 일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운동권이라는 건 이렇게 탁 가서 말을 낚아채는 데는 도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어떤 그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민족적 자존을 지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깔아뭉개지 않게끔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중국이나 북한에 눌려서 살 수는 없다 하는 대명제를 우리가 제시할 때는 일본의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일정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네. 그 무슨 미군 주일 미군을 동원하는데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 비행기하고 병단이 전부 일본에 있는데 그 기지 노릇할 때 그 일본이 무슨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내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균형이 깨지면 보수 정권도 위태로워지고 진보 정권인들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미국 일본을 차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면 쟤들 조선시대 국왕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조공이나 바치고 국민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네 진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세력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 동맹을 딱 쥐고 있어야죠.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뭐 네. 이거 답답해요. 네,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건 뭐 간단한 상식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데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큰 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저는 참 보면은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거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참 우리 자신을 또 자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거가 그 우리의 도덕성을 위해서 우리 도덕성 네 도덕성을 네. 위해서 이전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제의 식민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성을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이쪽에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그러지 이쪽에 국가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 정부를 물먹이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이 통해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제가 북한에서
박헌영 남로당을 속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와 일말의 연결성이 있다고 봐요. 남한의 진보 세력일지라도 자기네들한테 숙이고 들어오고 이 종속적인 그 역할을 해야지 이게 1대1로 뭘 하려고 뭐 껍질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글에 한번 썼어요. 남로당 숙청 이래 이게 두 번째 발사 이게 당한 걸 나는 본다. 잘라낸 게. 그렇죠. 후려친 거죠. 그리고 이게 다섯 개의 세력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맨 처음에는 맨 앞에 있는 것만 때리고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부추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또 이제 치고 세 번째에서도 네 번, 다섯 번째를 부추겨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데려가는 게 이게 통일전선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진보 세력을 저쪽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통일전선의 도구로서만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활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이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게 그게 단적으로 우리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있었습니다. National Liberation Front 남쪽에. 그게 그것이 남한의 남베트남의 그 집권 세력 취급을 해준 거예요. 아주 겉으로는. 근데 그쪽에 그 이 사용 대통령궁이 이제 탱크로 들어가서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일체 없어져요. 간판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냥 그 배제해버리 돼요. 배제 정도 아니라 목소리도 안 들려요. 아주 예. 사라져요, 사라져. 그거 보고 제가 어떤 그 유명한 좌파 이론가 잘 아시는 분이 다 자꾸 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선생님, 이건 민족해방전선할 때 단 사흘이라도 좀 정권을 줘야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 대답이 뭐냐면, 그런 줄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양반 유명한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어요. 아, 그거 보고 내가 당신들 큰일 없어. 왜냐하면 그 파리 회담할 때 평화협상할 때 그 레둑토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고 또한 대표가 여자 왜 인기 있는 여자 있었죠? 여자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냥 이름을 잊어버렸네. 레둑토까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여성이 얼마나 이 세계 모든 신문에 톱에 올리고 하던 여자예요. 근데 4.20 함락 직후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완전 숙청시켜 버리겠네. 아니요, 논퍼슨 되버린 거예요, 논퍼슨. 그리고 탐흥이라는 그러니까 비밀 지하적의 인민혁명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도. 그러니까 민족 해방 전선은 사라지고 인민혁명당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대표가 탐흥. 그러니까 여기도 서울의 최후의 날이 오면은 그날로 여기 진보세력의 독자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자기들이 심었던 통일혁명당이 나오는 거예요. 네, 통일혁명. 통일혁명당이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노동당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 자명한 공식을 모르고 껍죽댔지 않습니까? 하, 우리가 미국하고 당신 사이에서 그냥 한반도 운전자로는 하면서 그냥 너고나고 붙여줄게 뭐 야 염려 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꽝이니까 얘라 폐기처분한 거죠. 폐기처분한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아 돈만 어떻게든지 갖다 주면 되겠지.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뭐 완전 자격 상실이죠. 예. 네. 자격 상실. 그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아. 용도 폐기. 용도 폐기. 예. 네. 왜 그걸 아직 이 사람들 모르고 이렇게 매달리는지 자기는 이해를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네. 네. 저쪽에서 벌써 하노이 회담 끝났을 때 뭐 다 그냥 저거는 그냥 믿을 만한 친구 아니구나. 아, 뭐. 믿을 만한 친구 이전에 네. 상대할 능력이 없는 능력이 부름.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네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네. 뭐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능력이 이래도 전혀 뭐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뭐 니한테 줄게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설득을 할 수 있든가. 예, 예. 그게 가장 트럼프를 때리고 오든가. 네. 그것도 아니고 뭐야 그럼 너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북한은 뭐 여전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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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자제분도 계시고 손자, 손녀도 계시고 하니까 뭐 이제 나는 뭐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반도 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공적인 자리가 아니고 아이들이나 손주들 미래를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그 경험치에서 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이 친구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든지 진짜 그러니까 젊은 뭐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아주 내밀하게 그 친구들의 실상이나 그 친구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다행이라고 할까? 제가 아들이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씩요. 네, 아들만 넷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손자가 다섯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저거 생각이 같더라고요. 아, 성공하셨네. 뭐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뭐 넌 차이가 없어요. 아들들 생각이 전부 나하고 똑같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 순수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여하튼 간에 제가 절망하기에는 저는 조금 낙관적이보다는 비관론자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야, 얘 문제없어 잘 될 거야 하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래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 이 정서인데요. 약간 건설적 비관론자 이런 용어를 써요. 건설적 건설적 비관론자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비관론이지만 뭔가 대비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모아가지고 건설적 비관. 그렇죠. 일찍 비관해야 대안이 나오죠. 대안이 나오니까. 네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돼서 우리가 만약에 개돼지처럼 살면 이건 적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 끝까지 그 한국을 설득하고 막을 수 있겠는지. 그래서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북한에게도 희망은 없어요. 이 시진핑이 우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김정은이는 지금 테러가 없을 정도고, 죽는, 서렌더를 하는 거 이건 테러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남쪽의 그 좌파라는 사람들도 생각을 고쳐먹을 것도 아니고 밀고 나가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국민적 차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 말도 없이 개돼지처럼 그냥 굴복하고 되는 대로 되라 하고 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적화 코스예요. 적화 코스인데 우리가 사람인 이상에는 그렇게 개돼지처럼 살지는 않겠지 그런 그 일말의 기대는 기대가.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익명성 속에 숨어있던 생활인들과 젊은이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최근의 사태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다는 현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역시 우리 국민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그 싹을 좀 튀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번 조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칼럼을 쓰시면 그걸 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뭘 말씀을 좀 당부라기보다 참 제일 답답한 건데 사실 이게 의외로 우리 국민이 선전선동에 약해요. 그렇게 그 저 정부의 홍보물이 아니더라도 일부 매체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로다가 이렇게 선동을 해대면은 어디 무슨 공정해야지 평등해야지 아 무슨 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좋지 아들 둔 것보다 낫다 그랬다는 거야 어떤 노인들은 이게 의외로 이게 선전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최면수를 통해서 이 마음을 사로잡기가 쉬운 국민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집단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 개인의 세상 사람 99명이 그렇다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게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개인. 예. 근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철학적인 출발점은 개인의 발견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발견. 근데 한국 사람은 의외로 집단이에요.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우리 지역, 우리 진영, 우리 당, 지지하는 지지 정당. 여기에 전부 메모리 돼가지고 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저
고립당할까 봐. 거기 비하면은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 요새 상당히 독립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최장집일. 최장집 선생님. 참여연대 김경률 씨라. 김경률 또 뭐 진중권. 예, 진중권 또 씨. 민변 출신 권경애. 권경애 씨. 또 운동권 출신 유재일. 예. 나연준, 주동식, 예. 김대호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진정한 개인이다. 뭐 좌경에서 약간 우경했다는 거 이전에 예. 집단주의에서 이 진영 논리에 공포심을 갖지 않고 호련히 이탈해가지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값진 거라고 좀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대중이나 국민에게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도 개인으로 돌아와라. 네.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돌아와서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그, 뭐, 욕구라고 할까?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정상적인 그런 경로로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 있는 희망이 생기죠. 문명화될 수 있는. 문명화될 수 있는. 문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에는 자유의 길이 있고, 노예의 길이 노예의 있고, 길이 있어요. 문명화의 길이 있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길이 예, 있고. 비문명화의 길이 있는데. 네, 있고 있는데. 우리가 출발점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 명확하고, 출발점은 개인의 발견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발견이다. 네. 네. 아주 오늘 마무리를,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뭐, 이 사용하시는 용어가 워낙 그 격조 있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아마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주 귀도 즐거웠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실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류건일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정말 참 그동안 쌓였던 그런 연륜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미래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